살아있는 전설 라이온킹 이동국 선수의 등번호 20번에 대해서 저희 구단은 영구 결번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는 또 K리그의 살아있는 전설이죠. 라이온킹 이동국 선수의 마지막 경기가 되겠네요. 이동국 선수가 548번째 마지막 경기를 오늘 치르게 됐습니다. 기록이라는 기록, 신인왕부터 시작해서 MVP, 득점왕, 도움왕, 뭐 여러 K리그의 역사의 기록을 계속해서 쏴내려가는 이동국인데 네. 오늘 그 기록이 마침표를 좀 찍게 되겠습니다. 측면에 최철순, 앞쪽으로 밀어주고 등을 쥐고 있습니다. 뒤로 돌려놓고 왼쪽 측면에 이동하고 있는 후니모토입니다. 최영훈 선수의 목소리가 확실하게 좀 들리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공을 빼줍니다. 전북의 공격. 그리고 크로스가 올라오고 문전 박 안쪽에서 슈팅을 얻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공을 따내고 이승기 중앙으로 후니모토 띄워주고 이동국 슈팅! 이동국 공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슈팅으로 넘기. 하지만 이번에는 최영훈 정면이네요. 아, 어렵게 볼을 지켜낸 이후에 이동욱에까지 정확하게 연결이 됐는데 네. 자, 지금은 세징야를 중심으로 대구의 공격이 한번 휘몰아쳐봤습니다. 세징야 선수에 대한 집중 견제는 뭐 전반부터 후반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질 걸로 예상합니다. 지금은 전반전 20분이 됐기 때문에 자, 이동국 선수의 마지막 경기를 함께 축하해주는 세레머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슴 뿌듯한 뭉클한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K리그 역사에서도 단독으로 8회 우승 최고의 역사를 좀 써내려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동국 반대편으로 길게 돌려놓습니다. 이용의 원터치 이승기 이어받고 뭐 지금 교체로 출전하지만 팀 역할에 따라서 자 지금은 이동국 선수가 공중볼 다툼 과정에서 김재우 선수와 충돌을 했습니다. 깔끔하게 공을 따냈고 이동국 찬스 낼 수 있어요. 바로우 스피드 붙여나갑니다. 자, 바로우가 왼쪽에 빠른 스피드 들어갔어요. 바로우! 바로우가 밀고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접어요, 중앙에서! 자, 공을 이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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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정직하게 정면이네요. 그리고 3년에는 손준호, 후니모토, 왼발 띄워주고 걸렸어요, 이동국! 이동국 살짝 밀어주고 이승기, 이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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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매끄럽게 공격계 전개 이후에 이승기 선수가 다시 한번 이동국 앞쪽에는 이승기. 아, 공격 숫자 많아요, 이승기. 자, 반대편에 이동국이 버티고 있습니다. 김보경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이동국! 원터치! 슈팅! 퍼터치가 이번에는 조금 뜨고 말았네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의 퍼터치가 되지 않으면서 뜨다 보니까 이번을 좀 누르려고 그랬는데 네. 마지막 슈팅이 꺾어주고 바로우가 이어받습니다. 주심의 끝을 45경기 이렇게 하는데 본인의 마지막 은퇴 경기에서 정말 사력을 다해서 경기를 치르고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지만 아름다운 마지막 K리그에서의 공식 경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대로 주저앉네요 오늘.